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밤에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배치가 됐는데요. 오늘은 앤서니 파우치의 말말말 통해서 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CNBC 뉴스 This Morning이라고 하는 오늘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Fully Vaccinated People, 완전히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Outdoors,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cept in certain crowded settings, 어떠한 특정한 붐비는 장소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음 문장도 살펴볼게요. 앤서니 파우치, 만약 당신이 completely crowded, 완전히 붐비는 상황에 가게 된다면 그때는 마스크를 쓰세요. 라면서 사람들이 서로 걸려 넘어질 정도로 많은 상황에는 마스크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fully vaccinated, 완전히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미국 기준으로 수치가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명 가운데 길거리에 서너 명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건데 저는 이 장면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 파우치의 말말말, 앵커님 고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파우치 소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뭐 파우치 소장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우리 마스크 벗는다라고 네. 하면서 기자회견장에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왔고요. 이러면서 이 역사적인 날이, 기념비적인 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저께 뭐냐면 오하이오주에서 네. 이제 앞으로 백신을 맞는 사람에 대해서 11억짜리 복권을 발행하겠다 이랬거든요. 오. 그러니까 지금 안 맞고요. 기본적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안 맞겠다가 11%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지금 이것을 뭐 학생들 어저께는 우리가 그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12세에서 15세 백신 접종하는 부분.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게 네.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소위 말하는 여성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산업전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순환의 가장 기초적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게 진짜 개인적입니다만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조금 믿었지가 않아요. 왜요? 아니 뭐 자기 바로 옆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마스크도 못 씌운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합니다만은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역사적인 날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뭐 간격스러워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래서 뭐 보니까 마스크리스 그랬는데 그걸 조금 바꾸면 크리스마스가 되는 건데 아, 네. 크리스마스처럼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역사 우리는 뭐 아직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마스크 벗어야 저희는 좀 이제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게요. 방역을 잘한 나라에서 백신에 대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68%, 그다음에 한국도 77%.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겠다는 게 아니고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있다. 느낌이 많은 나라일수록 방역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지금 방역에 좀 펑크가 나 있기 때문에 뭐 될 수 있으면 백신을 통해서 그런 방역의 한 축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마스크를 벗는다는 게 뭐 기념비적인 날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마스크를 벗게 해줌으로써 백신을 더 접종을 하게 유도를 하는 식의 지금 정책이 아닌가라는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미국의 추이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어제는 원자재 가운데서 구리 가격 얘기를 했는데요. 은 가격도 동반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셀럽 만나보겠습니다. 삭소뱅크의 올레 헨슨의 이야기, 어제 지난밤 보도된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의 은 가격이 아웃퍼폼, 금 가격을 능가했던 이유는 industrial demand라고 말을 했네요. 즉, 산업적인 수요가 많아서 은 가격도 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 같은 은 가격의 상승은 일부는 industrial metals, 산업 금속이 들썩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구리 가격이 두 배 가격이 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 대부분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우리 증시도 3거래일 내내 떨어졌잖아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갈지도 궁금합니다. 스튜디오의 분석 기대해보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올게요.
네, 자 강민정 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뭐 은 이야기, 올해는 네. 삭스뱅크의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난해에는 은이 올랐고 오늘은 구, 이번에는 그렇죠. 구리가 올라가고 네. 원자재 가격이 막 돌아가면서 상승세가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든 게 랠리 마켓인 것 같아요. 네. 좀 다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금과 은은 또 위험 회피 자산으로서의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경기의 부양,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역시 구리죠. 구리가 뭐 어제도 조금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네. 2040년까지 270% 이상 지금 뭐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지금 뭐 만 한 200불 정도 되는데 구리 가격은 2만 5천불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금과 은은 그렇게 뭐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뭐 오르는 모양새라든가 좋고 우리가 위험을 해지할 때는 쓸 수 있지만 산업적 차원에서의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구리이기 구리. 때문에 구리들 많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동박 만드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박이 좋은 게요. 이게 반도체하고 비슷해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고 장기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도 안 맞으면서 이런 호재가 오면은 굉장히 주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동박 만드는 데라든가 또 구리를 취급하는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탔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철강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최영호 분께서는 그중에서 구리가 일단 올해 가장 한번 살펴보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조언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리 투자와 관련된 연관된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셀러먼 마리치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최영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고생 많으셨고 네.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런가요? 네, 활발히 좀 해야 될 부분들인데 좋은 자료 많이 모아갖고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